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자채 볶음을 준비했어요. 감자는 가정마다 흔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죠. 감자 볶음을 맛있게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감자 두 알을 이렇게 큰 걸로 준비했고요. 양파가 2분의 1 쪽이 들어갈 거예요. 양파는 얇게 좀 채썰어 주세요. 감자채에는 감자만 볶아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마늘보다는 이 양파채가 더잘 어울려요. 양파를 볶아서 같이 감자하고 먹게 되면 쫀득쫀득한 감자 맛하고 이 달달한 양파 볶음의 향이 맛이 같이 어울려져서 정말 좋아요. 감자도 얇게 좀 썰어주세요. 여기 좀 잘라서 반반하게 좀 놔주시고요. 썰어놓은 감자에 꽃소금 작은 술만 이렇게 하셔서 감자를 먼저 좀 조물조물 해주시고요. 소금이 간이 배면서 감자가 이렇게 약간의 숨이 죽어서 버들버들해진 상태에서 물을 헹궈주시고 하시면 볶음할 때 부서지지 않고 볶아 놓았을 때 물컹물컹 하는 것보다 약간의 아삭아삭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2, 3분 정도만 소금에 절여 놔주세요. 2, 3분 정도 된걸 찬물을 붓고 이렇게 좀 헹궈주세요. 감자 전분을 헹궈주셔야지 볶았을 때 아삭아삭하고 전분이 이렇게 걸쭉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볶아집니다. 씻지 않고 볶으면 좀 쫀득쫀득하니 달라붙어 있죠. 감자가. 그 맛을 즐기신 분들은 씻지 않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두번 씻어내 주시면은 부서지지도 않고 감자가 살캉살캉하니 맛있게 볶아집니다. 이렇게 씻어 놓은 건 물기를 이렇게 꾹 눌러서 한번 제거해 주세요. 꾹꾹 누르면 물기가 꾹 짜져서 이렇게 보슬보슬한 상태에서 볶으시면은 맛도 좋고 기름도 튀지 않고 그렇습니다. 팬이 달궈지면 식용유, 뭐 카놀라유, 포도씨유 다 좋습니다. 두 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여기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만 섞어주세요. 들기름만 하게 되면은 팬에 발암점이 낮아서 탈수가 있고 식용유하고 들기름하고 섞어주면은 고소한 맛이 아주 업이 되죠. 양파를 먼저 이렇게 볶아주세요. 양파 향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감자를 넣어서 볶게 되면은 마늘을 넣는 것보다 이 양파가 감자하고 훨씬 맛이 어우러져서 좋아요. 맛있고. 양파가 어느 정도 한기면 노릇노릇한 이렇게 볶아졌어요. 그러면 감자를 넣어주세요. 감자를 내가 아까 소금 작은 술 하나를 넣고 절여서 물로 다 씻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이 없습니다. 얇게 한 작은 술만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볶아줍니다. 감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캉살캉하게 볶아지면 여기에 한 가지 넣을 게 있습니다. 요즘 소금만 넣고 볶는 것보다
이걸 한 가지 넣어보세요. 맛이 정말 좋습니다. 애들도 잘 먹고 아주 좋아합니다. 굴소스, 예, 감자에 굴소스를 한 큰술만 이렇게 넣어보세요. 감자볶음을 또 다른 감자볶음의 맛을 즐길 수 있어요. 후추 좀 살짝 넣어주세요. 통깨 살짝 끓여주시고요. 불을 꺼주겠습니다. 애들도 어른도 정말 좋아하는 맛이에요. 예, 소금만 넣고 이렇게 볶는 것보다 굴소스 하나가 들어가니까 아주 고급진 맛이 납니다. 감자채 볶음 맛있게 볶아 드셔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랄라.